서울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동시 발령, 외출 자제. 29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돼 보통 수준보다 10배 이상 높은 매우 나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5시 서울시에 미세먼지 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전북 등 10개 시도에도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26일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에 의한 현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지난 27일부터 몽골 및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접근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경 36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5시경 42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6시경 5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미세먼지가 4시경 9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5시경 9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6시경 11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해 미세먼지 경보 기준 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7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흡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한다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에 학교 실외 수업 금지, 민감계층 피해 방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위키리크스 한국 김은정 기자.